집합금지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유흥업 종사자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사실상 1년 가까이 영업을 못했는데도 유흥업에 대한 색안경 탓에 제대로 된 지원조차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지난 21일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당국에 집합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이후 노래방과 식당 등은 저녁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됐지만 유흥시설은 줄곧 가게를 여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유흥주점에서만 발생됩니까? 또 다른 업종은 그나마 9시까지라도 풀어주면서 유흥주점만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다른 곳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유흥업 종사자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휴업 권고를 내린 때부터 사실상 8개월 동안 강제 휴업을 했다고 호소합니다. 매출이 재작년의 20% 수준으로 떨어져 업주와 종업원 모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 아래 영업을 허용하고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매출액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세금 납부 최고 효자 업종인 유흥주점은 땡전 한 푼 안 주고. 경상북도는 매출 피해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해줄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숙박업 등 집합금지로 큰 손해를 본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부와 국회에서 이익공유제나 손실보상법 등 자영업자 보상책 논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